태풍 프랭클린이 강한 바람과 폭우로 영국 일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으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전역에 수백 개의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폭풍 프랭클린은 지난주 엄청난 괴력으로 영국 전역에 피해를 주었던 폭풍우 유니스가 지나가고 며칠 후에 바로 닥쳐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고 풍속은 웨일즈의 카펠쿠리그에서 시속 79마일, 북아일랜드 올록헤드에서는 시속 78마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영국 남동부의 만채 이상의 주택이 정전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전기, 난방,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 인근 지역에서는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으며 철도, 항공, 해상로 등의 일시적인 운행 중단 경고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상 현상에 기상학자들은 지난번 통가 화산 폭발 때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화산재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